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의 당헌당규 개정을 반헌법적인 처사라며 일축했고 특히 대구 지역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하며 변화와 각성을 촉구했습니다. 박재형 기자의 취재입니다.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지난달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. 이 전 대표는 당헌 당규 졸속 개정은 반헌법적이라면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또 현재 국민의힘이 탄핵 사태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윤핵관과 당 초선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. 헌법과 당헌 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? 특히 이 전 대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구 지역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촉구했습니다. 싸움이 벌어져도 매번 저 바다 밖에 뒤에 가서 도망쳐 있는 게 12척의 배의 일입니다.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선 안 된다며 대구 정치인들에게 죽비를 들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.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. 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추진합니다. 새 비대위 수장에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비대위 출범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